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텃밭 분양, 주말 농장 알아볼 때 참고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제 주말 농장 위치와 집이 가까워야 되겠죠.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취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리가 멀다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법이죠. 이제 가까워야 퇴근 후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 걱정되잖아요. 이런 날에 이제 급하게 방문하기도 좋겠죠. 그리고 부대 시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다양한 편의 시설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여건상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잘 되어 있는지 신경 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절충하고 이해의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장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거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반드시. 그리고 수도의 이용이 편리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농사는 물이 아주 중요하죠. 예, 여름철 같이 무더운 날에는 특히 식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 공급에 신경을 쓰셔야 하거든요. 예, 물 조리개와 같은 준비물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질이 괜찮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흙의 입자가 모래알같이 너무 굵으면 양분이나 물이 금방 땅속으로 배출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영양분이나 수분 공급이 좀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 토질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멀칭 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멀칭의 용도는 잡초를 방지하고 또 보온 유지 그리고 보습을 하는 등의 이제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사용하는 것이 꼭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용 유무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멀칭 비닐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제 텃밭 회원님들이 농사가 끝난 후에 뒤처리를 잘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닐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 농장 측에서 처리하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요거는 한두 군데면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텃밭을 다 이용한 후에 뒤처리도 꼭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농기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농장에 어떤 농기구가 비치되어 있고 개인이 준비해야 될 도구는 무엇인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장갑, 모종삽, 장화, 호미 등 이렇게 개인 소모품 같은 경우는 개인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삽이나 괭이 이런 것들은 농장에서 빌려주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농기구의 대여 유무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비용이죠.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항목인데요.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농장별로. 농장의 서비스, 환경, 주변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미리 생각해 보시고 가격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어떤 농장은 냇가가 있어서 캠핑하기 좋은 곳이 있고요. 어떤 농장은 또 산책로가 있어서 좋고, 또 어떤 농장은 취사시설이 있어서 한끼 해결하기가 좋습니다. 예, 제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기타 사항인데요. 이제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다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구석구석 쓰레기를 얌체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양심적인 이용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농사는 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텃밭에 들려서 침수가 됐는지 도랑 물길이 제대로 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미리 일기예보를 보시고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토마토, 고추, 가지 등 이렇게 작물이 높이 자라는 작물은 지지대 등이 잘 메어져 있는지 센 바람에 의해 꺾이거나 쓰러지지 않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부분들은
누구의 책임을 떠맡기지 마시고 직접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텃밭 고르거나 알아볼 때, 그리고 이용 시 참고할 만한 내용을 경험을 토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답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텃밭 분양, 주말 농장 알아볼 때 참고,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